안녕하십니까? 우정치과 단정배입니다. 오늘은 핀셋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. 핀셋은 정말 치과에서 많이 쓰는 기본 기구인데요. 이렇게 보면 끝이 이렇게 날이 톤, 돼 있죠. 이렇게 줄눈 날, 줄눈처럼 이렇게 잡히도록 돼 있는데, 이런 걸 갖다 보통 C-rated 돼 있다고, C-rated 돼 있다고 이렇게 날 톱니처럼 이렇게 돼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게 이제 핀셋의 기본적인 구조인데, 이거는 사실은 여기 보면 Made in Germany라고 돼 있어요. Made in Germany라고 돼 있는데, 진짜 맞나? 물론 메이드 인 저먼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죠. 어쨌든 저먼이 치고 근데 너무 이게 안 좋았어요. 그래서 저도 그냥 그냥 별 생각 없이 재래상 통해서 사서 오랫동안 썼는데 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. 사실 이 핀셋이 좋으면 핀셋으로 그 치아 뿌리 남은 거, 루트레스 남은 거 그런 것도 사실 이걸로 잘뺄 수도 있고,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슈츠하다가 봉합하다가 잘좀 접근이 안 좋을 땐 이걸 쓸 수도 있고,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쓰는 건데 정말 정말 제일 많이 쓰는 기구 중에 하나죠. 근데 이것이 안 좋으면 정말 스트레스를 받죠. 지금 성능을 비교해 보면은 이렇게 잡으려고 할때 이런 거를 잡으려고 할때 이렇게 똑 지금 튀어나온 것 같죠. 이렇게 가다가 날이 안 만나고 이렇게 미끄러져요 지금. 그래서 이런 뭐 페이퍼 포인트 하나 잡는다고 그럴 때 잡기도 어떤데 힘들고, 잡아도 잡고 나서 아까처럼 이렇게 튀겨나가면 없어진단 말이죠. 이게 이제 현 주소인데, 지금 쓰는 핀셋의 현 주소인데, 이런 게 많죠. 이런 핀셋이.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렇게 잡는 힘인데, 이렇게 잡는 힘이 이게 약해요. 약하면 되게 힘들어요. 그래서 이 끝이 굉장히 예리하게 딱 맞아야 되고, 이가 딱 맞아야 되고, 그 다음에 여기 잡는 힘이 좋아야 됩니다. 그래서 보일러니까 잘안 보이네. 하여튼 요것을 잡을 때요 힘이 좀 너무 약하게 되면 안 돼요. 그래서 이거는 제가 휴 프리디 거에 DP2라는 건데, 휴 프리디 DP2 글자가 빛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, 여기 잘 보이네요. 휴 프리디 DP2 써져 있는 게뭐387032, 이것도 주얼마니 스테인리스이긴 하네요. 주얼마니 스테인리스인데, 정말 이건 제가 이걸 한 다음부터는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. 그래서 좋은 핀셋이고요. 핀셋은 정말 뭐 그렇다고 이게 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, 다만 이제 이걸 고르기까지는 여러 시행착오가 필요한데 저는 요걸 이제 택했어요. 그래서 요걸로 이제 잡으면 그 튀기는 일이 없습니다. 이렇게 딱 잡을 수가 있어요. 비교적 얇은 부분에도 아무리 제가 힘을 많이 준 거거든요. 아까 핀셋에 힘을 많이 톡 튀겨봐서 옆으로 달아나는데, 이거는 힘을 줘도 지금 달아나질 않아요. 힘을 제가 꽉준 겁니다. 손을 굉장히 꽉쥔 거예요. 아무리 꽉 줘도 이게 이가 이끼리 딱 맞아가지고 도망가질 않는다. 그래서 굉장히 좋은 핀셋입니다. 네, 예. 오늘은 한번 이런 좋은 핀셋에 대해서,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,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감사합니다.